재료는 우렁 130g, 파 1개, 호박 작은 거 4분의 1쪽이에요. 감자 1개, 양파 반개, 송이버섯 1개, 표고버섯 1개, 두부 반 모가 준비됐고요. 양념으로는 된장 2스푼, 마늘 2스푼, 고춧가루 반스푼, 설탕 1스푼, 정종 2스푼이 준비됐습니다. 육수는 친정엄마 만능육수 종이컵으로 1컵입니다. 친정엄마 만능육수는 만드시는 법을 유튜브에 올려놨으니 그걸 보시고 만드세요. 야채를 썰어 볼게요. 감자는 깍둑썰기로 썰으시면 됩니다. 호박도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된장을 먼저 볶아볼게요. 여기에 기름을 조금만 넣으시고 파, 양파를 넣고 먼저 볶으십니다. 된장을 넣으시고 이게 정종을 드세요. 그럼 된장 냄새가 좀 덜 나요. 이렇게 조금 볶으시다가 양념을 다 넣고 야채를 넣으면 됩니다. 마늘, 설탕, 고춧가루, 우렁, 이때 육수를 부으시면 돼요. 그리고 야채를 다 넣을게요. 이 상태에서 끓으면 야채가 밑으로 가니까 그때 두부 넣을게요. 두부를 넣어볼게요. 홍고추를 위에다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다 됐어요. 불을 줄이시고 오늘의 우렁 된장찌개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